독성을 지닌 대형 해파리 개체가 동해안에도 급격히 불어나면서 해파리 소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전 해역에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는데 급기야 일부 해수욕장에선 피서객 안전을 위해 입욕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개장에 피서객을 맞고 있는 영덕 장사해수욕장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지만 어쩐 일인지 물놀이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파리 개체가 최근 인근 연안에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해파리에 쏘이는 걸 막기 위해 아예 입욕을 금지했는데 영덕에서 가장 큰 고래불 해수욕장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형 해파리는 주로 독성을 가진 노무라이킷 해파리로 최근 개체가 크게 늘면서 주의 특보가 경북은 물론 강원도 해역까지 확대 발효된 상태입니다. 늘어나는 개체 수에 차단망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해수욕장 관계자들은 일일이 포집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상인명구조요원은 해변까지 떠밀려온 해파리 처리에 분주하고 제트스키 등이 수시로 출동해 그물 주변에 걸린 해파리를 건져올립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인명구조라든지 저희들이라든지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해파리를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파리를 많이 이제 끄집어내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해파리 때의 습격에 여름 휴가지를 동해로 잡은 피서객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김천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해파리 때문에 빌리고 했는데 빌리고 돈 쓰고 했는데 해파리 때문에 좀 기다리고 해야 돼서 좀 덥고 좀 아쉬워요. 영덕구는 서둘러 해파리 차단망을 보강해 해수욕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개체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해파리 차단망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완료를 해서 그 차단망 안에 있는 해파리를 완전 제거 후에 오후 1시쯤 입수를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긴 장마에 사실상 개점 휴업이던 해수욕장이 휴가철 시작과 함께 해파리 때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습니다. HC 뉴스 윤경보입니다.